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 그러나 때론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또는 특별한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자의로, 타의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나 끊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아픈 경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역사를 찾아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최근대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최대 사건이었던 6.25 전쟁의 기억을 더듬어 봐도 많은 사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6.25 전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흘려보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난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섰는 꼬마, 이미 죽은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도 다 말랐는지 망연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앉았던 남매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잃어버려 평생을 눈물로 보낸다는 어느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보았습니다. 자녀와 떨어진 부모,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설은 윤기정 작가가 1937년 풍림지에 발표한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윤기정 작가는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한 소설가 겸 평론가, 영화 제작자입니다. 호는 효봉이며 효봉산인이라는 필명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이던 1918년부터 소설 습작을 시작해서 1921년에 조선일보에 성탄의 추억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등단했습니다. 윤기정의 문단 활동은 소설 창작과 비평 활동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그의 소설은 계급 문화 운동의 이념적인 요구를 기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특히 노동자들의 삶의 고통과 착취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는 새살림, 미치는 사람, 딴 길을 걷는 사람들, 거울을 꺼리는 사나이, 어머니와 아들, 공사장, 아씨와 안자미가 있습니다. 아씨와 안자미는 좀 익숙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소설이어서 제목만 들어도 반갑네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어머니와 아들은 한 여인,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아들과 떨어지게 된 이후의 가슴 아픈 한 장면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기정의 어머니와 아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이 끝난 후 영상 뒷부분에는 감상평과 맺음말이 있으니까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와 아들, 윤기정. 기차 후미끼리를 지나 서소문 내거리로 나서니 휘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이 더 한층 살을 애인다. 11시에 떠나는 막차가 끊겨 마포에서부터 쉬엄쉬엄 걸어왔으니 생각할 나위도 없이 자정이 되려면 머지 않았으리라. 더구나 금년에 8살 나는 어린 놈을 이끌고 놀이장화로 걸었으니 12시가 혹시 넘었을는지도 모른다. 좀 비탈진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서 다리 아프지 않니? 아버지는? 나는 안 아프지만
나도 안 아프다. 참 장사로군 그래. 말이 8살이지 잔망한 품이 숙성한 6살 됨직하다. 동짓딸이 생일이라는 한 가지 이유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도 돌 안 되어 어미의 따뜻한 품 안을 떠나고 어린 것의 생명수인 젖을 어미가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이 그를 내내 연약하게 만든 더 큰 원인이 안 될 수 없다. 문이 헐려 터전만 남은 마루터까지 이르렀다. 아까부터 별 하나 없이 찌푸린 하늘에선 눈발이 잡히려는지 갈수록 찬 바람만 분다. 내 거리가 되어 그런지 회오리 바람이 인다. 그들은 마포서 사는 큰 집을 다니러 갔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춥지 않니? 아버지는? 좀 춥다. 그러면 나도 좀 추워. 흥, 싱거운 새끼 같으니라고. 남 흉내만 내. 하고 매우 인자한 눈초리로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아버지, 저, 나, 짝헬 하나만 사주. 응? 그래라. 이번 간조 타거들랑 사주마. 꼭 사줘야 하오, 아버지. 응, 꼭 사주고 말고. 무엇인지 콧잔등이를 스치는 것 같더니 약간 착근하다. 잼처 손등이 두 군데나 착근착근하다. 옳지, 거의 눈이 오나 보다. 아마 올해는 이게 첫눈이지. 이렇게 마음 먹는 동안에 벌써 눈발이 두 눈에 완연히 뜰만치 푸득푸득 흩날린다. 아버지, 눈이 오나 봐. 그래, 눈이 온다. 어서 빨리 가자. 응? 눈이 퍼붓기 전에. 둘의 걸음걸이는 좀 빨라졌다. 종종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동안 걸어가다가 아버지는 발을 멈췄다. 아들도 따라서 딱 서고 말았다. 보가, 너 이 골목 생각나니? 아들은 고개를 좌우로 살래살래 흔든다. 저기 저 집이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이야. 서소문이 헐린 터전에서 얼마 안 내려와 바른편 골목 안을 손가락질하면서 심상찮은 어조로 말한다. 저 기와집 말이유? 아니다. 그 다음 초가집 말이다. 아주 납작한 집? 그래. 그 집에서 너를 낳았단다.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아버지의 얼굴을 눈발이 쉴 새 없이 흩날리는 사이로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그들의 등 뒤에선 자동차가 두 대씩이나 엔진 소리를 요란히 내면서 지나간다. 나를 누가 낳았수? 누가 낳긴 누가 낳아. 내 엄마가 낳지.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로 갔수? 죽었대도 그래. 어린애가 왜 그렇게 정신이 없니?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금시로 태도가 매몰스럽게 변해지며 입으로는 짜증을 내는 듯 약간 성낸 음성이었으나 7년 동안을 인해 자식을 속여 내려오는 터이니 아무리 내색을 안 내려 해도 양심에 찔려 마음속으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여기며 지극히 사랑해 내려오던 아내를 인정사정 없이 내쫓고 말던 날 밤도 지금처럼 첫 겨울 쓸쓸하게 눈 내리는 한밤중이었다. 첫 아들까지 낳아준 사랑스러운 아내를 집에 혼자만 남겨두고 닷새 동안을 외방에 가 있게 된 것은 정말 안심치 않은 일이었으며 진실로 애태울 노릇이었다. 간혹 가다가 밤일을 한 적은 있었어도 온 밤을 통째 나가 잡은 일이 없던 그로서는 그럴 법도 한 노릇이었다. 볼일이 순조로 되어 예정보다 이틀이나 빠르게 집을 향하고 허우단심에 돌아왔다. 반가이 맞아줄 아내의 얼굴을 눈앞에 연연히 그려가면서 닫아건 문을 팔이 아프도록 수없이 디립다 흔든 끝에 간신히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구요? 약간 떨리는 듯한 아내의 음성. 누군 누구야? 나지. 무슨 잠을 그렇게 잔담? 네, 원. 보기 아버지세요? 그래, 어서 문이나 열어. 빗장과 고리가 벗겨지며 문이 열렸다. 무슨 잠이야? 20번은 더 불렀구먼.
첫 잠이 꽉 들어서 아주 몰랐어요. 그럴 테지. 어린 걸 데리고 온종일 시달렸으니까. 참, 어린 건 잘 있지? 네.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고 묻지 않는 것이 좀 괴이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방으로 들어가서나 물어보려나 하고 마음먹으며 침침한 마당을 지나 마루 위로 올라섰다. 어쩐 일인지 가슴이 선뜻 해진다. 좌우를 두리번 두리번 살피다가 방문을 열고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내도 마루 위로 따라 올라와가지고 남편의 등 뒤에 섰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어린 걸 왜 윗목에다가 뉘었어? 아내는 잠깐 주저주저 하더니만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요. 둘은 방 안에 들어앉았다. 그의 손은 아랫목 요 밑으로 들어갔다. 뜨겁긴 뭐 뜨거? 이리 와서 좀 넣어보라고. 아내는 마지못해 남편 시키는 대로 하였다. 언제는 이만한 방바닥에 어린 거 앉았나? 아마 그동안에 식었나 봐요. 아내의 어색한 말소리는 확실히 떨려나왔다. 요게 나를 속이진 않나? 세상 여자가 간혹 하는 버릇을 요것도 빼놓지 않고 나 몰래 행실을 부리지 않나? 아마 얼굴값을 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방 안을 군데군데 은근히 살폈다. 이렇다 할 만한 아무런 자취가 없다. 별 이상이 없는 것을 공연히 의심하였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꾸짖었다. 의심한 것을 뉘우치던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두 눈에는 낯설은 물건이 뚜렷이 나타났다. 저기 놀라는 기색으로 이 죄는 무죄야? 틀림없는 권련죄인데? 그래, 나 없을 적에는 담배를 피우나? 아내는 벼랑간 저상을 한다. 그리고 아무 대꾸가 없다. 왜 대답이 없어? 먹는다든 안 먹는다든 양당 간의 말이 있어야지 안 해? 고개를 수그린 채 앉아있는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그는 방바닥에 흩은 담뱃재를 손끝으로 비비면서 그만둬. 다 알았어. 무섭게 부르뜬 두 눈에선 사람을 사를 듯한 화염이 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았는 아내를 쏘아보며 바로 말해. 한 대에 쳐 죽이기 전에. 어디다 숨겨놓았니? 부엌이냐? 헛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뒷간이냐? 바른대로 말해라. 내 그놈과 마음 놓고 잘 살도록 마련해주마. 진정이다. 바로 이때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내 귀에도 저 소리가 들릴 테지? 벼랑간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지 않은 다음에야. 그는 미닫이를 등 열고서 발바닥으로 재빠르게 대문간을 향해 뛰어나갔다. 대문만 활짝 열렸지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길이 없다. 그래, 그는 하는 수 없이 대문도 안 닫고 그대로 들어왔다. 아내는 푹 엎드려 흑흑 느껴가며 울기 시작하였다. 울기는 왜 울어? 너무 좋아서? 내가 알까봐 조마조마하다가 이제는 꺼리던 사람이 알게 됐으니 그만이지. 그리고 이렇게 된 바에야 그놈이 누구인지 내 굳이 알려고도 들지 않을 터이고 하니 이 밤으로 그놈을 따라가거라. 어서 빨리. 냉큼 일어나지 못하겠니? 꼴보기 싫다. 잠시도 머무르지 말고 냉큼 나가거라. 아내는 울음 섞인 음성으로 애원한다. 환장을 해 그랬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죽을 죄라 잘못했으니 제발. 굳은 결심을 한 그의 음성은 갈수록 침통해질 뿐이다. 일찍이 보지 못하던 위험조차 나타난다. 안 될 말이야. 내가 그처럼 믿었던 것만이 분하고 침통하지. 지극히 사랑했더니 많지 또한 그만큼 밉다. 때리고 싶다. 죽이고도 싶다. 하지만 네, 때려주세요. 힘껏, 마음껏 때려주세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때리시더라도 나가라고만 말아주세요. 하고 그의 앞으로 대든다. 아니, 천만에. 때리려면 벌써 때렸게.
평시에도 남한테 손찌검 한 번 안 하던 내가 더러운 내 몸에다가 이 손을 댈성 싶으냐? 내어 쫓는 나를 원망 말고 내 죄를 뉘우치면서 어서 바삐 나가. 당장에. 이 어린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린 걸 아끼고 생각하는 년이 그따위 행실을 하려고. 어린애는 걱정 마라. 내가 소매 동냥을 해서라도 버젓하게 잘 키워놓을 테니. 아내는 젖꼭지를 빼들고서 어린 것을 입에다 대려고 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몰랐으면 이언이와 내가 아닌 이상에는 더러운 피가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그 오장 속에서 나오는 불결한 젖을 한 방울이라도 먹이고 싶지 않다. 객적은 짓 하지 말고 어서 속히 나가라고. 네, 이것만은 나로서 마지막 소원이니 단 한 모금이라도 먹이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래. 내 성미 뻔히 알지. 한 번 안 된다면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잔소리 말고 어서 이 집 밖을 썩 나가거라. 아내는 하는 수 없이 훌쩍훌쩍 느껴 울며 이미 와서 쌓인 깨끗한 흰 눈을 밟으며 방금 펄펄 내리는 눈송이를 맞아가며 깊어가는 밤거리를 홀로 천천히 걸어서 정처 없이 어디로인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날 밤이 마치 7년 동안을 지내온 오늘 밤과 흡사하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 발 밑에도 흰 눈이 쌓이고 공중에선 끊일 새 없이 눈발이 펄펄 날리고 있다. 그런 다시 발길을 돌이켜 걷기를 시작하였다. 보기는 어째서 아버지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서서 있었는지 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그의 옆을 따랐다. 눈은 여전히 퍼붓고 호젓하고 고요한 밤거리는 끝없이 쓸쓸하기만 하다. 어느 담 모퉁이에가 기대 서서 꼬박꼬박 졸고 있던 여인네 하나. 눈을 밟는 발소리가 빠드득 빠드득 하고 나는 바람에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가지고 무엇을 찾으려는 듯이 두리번 두리번 한다. 양복쟁이 신사 하나가 태평동 쪽에서 서서문 쪽을 바라보고 휘적휘적 걸어 올라온다.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양복쟁이는 짐짓 놀라는 모양으로 멈칫하고 딱 서고 말았다. 담에 기대 섰던 여인은 그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면서 의논성스럽게 잔돈 가지신 거 있거든 10점만 주고 가세요. 그 남자는 불시에 놀란 가슴을 진정 못하였는지 어리둥절해서 말대꾸를 얼핏 못한다. 10전이 못 되면 5전이라도. 약간 여유긴 했지만 그래도 고운 티가 가시지 않아 꽤 이쁘장해 보이는 얼굴에 미소를 띄운다. 대관절, 당신이 사람이요? 뭐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우나 귀신한테 홀린 듯만 싶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여자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유심히 쏘아본다. 호호호호, 별소리를 다 듣겠네. 돈이 없거든 거저 없대. 여기가 무슨 골목인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래. 이러는데야 이러는데 하면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왼편 팔대기를 쿡쿡 쑤시는 신용을 해 보인다. 그는 그제서야 알아차렸다는 듯이 걸음을 좀 빨리 걸으면서 별 미친 것도 다 보겠다. 그래, 침 맞으라고 이 귀한 돈에 10전씩, 5전씩 줘? 여자는 여전히 뒤를 따르면서 네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흥, 중독된 것은 미친 것보다 덜한 줄 아나 배? 예,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침 맞으라고 이 귀한 돈을 누가 주느냐고 그랬지? 그러면 나하고 하룻밤 자자꾸나.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겠니? 그는 말대꾸도 아니하고 줄다름을 쳐 뺑소니를 한다. 할 수 없이 둘의 거리가 너무 멀어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어느 담벼락에가 풀없이 기대서면서 또 틀렸구나. 또 틀려. 이렇게 입안으로 가벼이 웅얼거린다. 얼마 안 가서 두 눈을 또다시 스르르 감는다. 조는지 자는지 좀 비스듬히 선 채 끄덕지를 연애한다. 사람의 발젖지 소리가 귀에 어렴풋이 또 들린다. 눈을 번쩍 떴다. 옳지. 이번엔 얌전하게 외서
동정을 좀 사야겠다고 마음먹고서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길 가던 사람은 우뚝 섰다. 불 못된 냉방에 저녁도 못 먹은 어린 게 3식이나 웅크리고 자는 걸 보고서 차마 견디다 못해 미친년처럼 뛰어나왔으니 좋은 일을 하시는 셈치고, 아니 내 식구 살리시는 셈치고 몇십 전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에 사정은 딱하오만 마침 가진 돈이라고는 동전 몇 푼밖에 없는걸요? 하면서 양복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흠척흠척 하더니만 3전인지 4전인지 있는 대로 톡톡 터는 모양이다. 손에 쥔 돈을 여자에게 주려고 좀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흘낏 보더니만 내밀었던 손을 자라모가지처럼 멈칫하면서 응? 아편쟁이로구나. 난 뭐라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양잘감스럽게 거짓말을 해? 아무리 거짓말이 너희들이 다시 없는 생명이지만. 이 광경, 이 대화를 또 다른 두 그림자가 한편 벽에 우두커니 서서 보고 듣고 있었다. 동전 몇 푼이나마 아깝거든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연병 미천이라 해라. 이 주리떼 밀려니 슬며시 악담을 하네 그려. 하며 달려들어서 한 대 갈기려는 기사를 보고 여자는 휘돌쳐 서서 발을 제게 떼놓았다. 이 통에 두 그림자와 몹시 부딪히고 만다. 좀 작은 그림자 하나는 눈이 와 쌓인 길바닥에 가 보기 좋게 낙장거리로 쓰러지고 매를 피해가던 아편쟁이는 금방 쓰러질 듯 비틀거린다. 그는 아들을 일으키기 전에 당장 쓰러지려는 여자의 한편 팔을 붙잡았다. 얼굴과 얼굴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소스라쳐 외마디 소리를 칠만치 놀랐다. 너무나 뜻밖이기 때문이다. 고요한 밤 공기를 휘두르 놓을 만치 철썩 하고 뺨을 후려갈기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그것은 뒤에서 욕을 먹고 분해 쫓아오던 그 사람의 언파 같은 손을 빌기 전에 아이 아버지는 넘어진 자식의 안갚음을 한 것이다.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아니, 얼마든지 당신 손에 맥이 풀릴 때까지 실컷 갈겨주세요. 네? 여자의 세대고 째째한 마치 대쪽을 쪼개는 듯한 음성이었다. 뒤에서 쫓던 사람은 길바닥 위에 넘어진 어린애를 안아 일으켜놓고서 어안이 벙벙해 그들이 거동만 살피고 서서 있을 뿐. 더 때리라고? 많이 더 때릴 필요는 없어. 그만하면 어린애 넘어뜨린 분풀이는 되니까 하면서 어린 것 옷에 묻은 눈을 털기 시작하였다. 어서 가자. 과히 다치지는 않았니? 무릎하기 아파. 둘은 휙 돌쳐서서 한 발자국을 냅두려 할 때. 여보세요. 이왕 만난 김에 날 죽여주고 가세요. 네? 당신 손에 죽는다면 죽어서도 아무 여한이 없겠어요. 무언. 그래도 걸어만 간다. 여보세요. 걔가 복이 아닙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손목을 좀 쥐게 해주세요. 그는 획 돌이켜서 매서운 눈초리로 여자의 얼굴을 당장 갈아 마실 듯이 노려보면서 무슨 객적은 소리를 해? 얼투당투하는 소리를. 보기는 벌써 죽은 지 오래야. 여자는 저기 놀라는 표정으로 네? 그러면 쟤는요? 지금의 아편쟁이가 8년 전에 낳은 보기는 벌써 죽어 없어졌고 가진 고초를 다 겪으면서 7년 동안 내 손으로 손수 키운 보기는 내 보란 듯이 살아있다 하면서 발을 빨리 떼어놓는다. 다시는 뒤도 안 돌아다 보며 걷기만 해. 오직 거리만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자욱하게 눈 내리는 뿌연 속에 잠겨 둘의 모습이 희미해질 뿐이다. 그 여인은 미친 듯이 쫓아가면서 보가, 보가 하고 연해 부른다. 창자 속에서 굽이케 우러나오는 듯한 좀 처량한 목소리가 눈 내리는 고요한 거리의 죽은 듯이 잠잠하던 쓸쓸한 공기를 뒤흔들어 놓는다. 실성한 사람처럼 두 팔을 벌리고 그 둘의 뒤를 따라가면서 복이야, 복아 하고
애처롭게도 외친다. 하얗게 눈이 덮인 길바닥 위에 몇 번인지 모르게 엎드리고 고꾸라지고는 또 일어나 비틀거리며 쫓아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헛되이 높다랗게 불렀다. 오장육부에서 끌어나오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었다. 아들의 손을 이끌고 줄다름치다시피 앞만 바라보고 빨리 걸어가던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돌이키면서 무엇인지 여자 앞으로 팽개치고는 아까보다 더 빠른 걸음걸이로 재친다. 엎드려지며 곱들어지며 앞서간 사람만 쫓아가던 그 여인은 주춤하고 서서 뭘까 하고 생각에 짚어보니 그것은 지갑이다. 얼마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손에 만져지는 품이라든가 또는 흔들어보니 소리가 분명히 나므로 돈이 들어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언뜻 생각된다. 이걸 열어볼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다가 삽시간에 마음을 돌이켜 먹고서 다시 몇 발자국 앞으로 뛰어나가며 손에 쥐어진 지갑을 어린 보기가 아버지 손에 매달려 끌려가는 그쪽을 향해 힘을 다해가지고 팽개쳤다. 그리고 나서 아하, 내 몸이 이 지경만 안 되고 그 일을 만났더라면 보기를 다시 나에게 내맡겼을는지도 몰라. 내가 생각해도 10번, 100번 죽일 연이유. 돈보다도 보기의 손목 한 번만 만져보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원망하듯 웅얼거린다. 그리고 더 따라갈 기운조차 이제는 지쳤는지 한참 동안 멀거니 섰다가 또다시 발을 떼놓으면서 보가, 보가 하고 목청을 높여 자취조차 아주 사라진 아들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다. 그리고 그 둘을 어디까지 쫓아가 붙들고야 말려는 듯이 퍼붓는 눈을 온몸에 맞아가며 앞으로 앞으로 비척거리면서 줄다름 쳐나간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내가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남편의 말과 아내의 대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오는 아내는 길에서 살았던가 봅니다. 맨정신으로 살 수 없었겠지요. 비록 본인의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와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편쟁이가 되고 아내는 더 나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흰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편과 아들. 아내는 남편에게 아들 보기의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매몰차게 돌아서지요. 아들은 제 어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돌아서면서 남편은 그래도 애정이 남아서였을까요? 아니면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라서 그 애처로운 모습이 안타까워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들의 어미로서 아들을 대신해 뭐라도 주고 싶어서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남편이 눈밭에 던져준 지갑은 그나마 인간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마음에 남습니다. 더운 여름에 조용히 듣기에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감상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정 작가의 어머니와 아들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